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 여러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지전능한 능력, 즉 영의 능력을 여러분이 마음껏 발휘하려면 자신이 대운이 굳건한 상태에서 무심해 있어야 되고, 무심해 있으면 여러분들이 영의 가르침을 받지만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생각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의 가르침도 각자에 맞게 아주 간단하게 가르침을 주는가 하면, 또 말을 길게 하는 사람에게는 또 길게 여러 가지를 해주는 걸 아마 느낄 수 있습니다. 항상 여러분 마음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가르침이 내려온다. 그래서 똑같은 제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더라도 10명이면 10명이 다른 대답들을 여러분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함께 공부하면 그래서 좋습니다. 아,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네요. 아, 이런 점에서도 또 생각해 볼게 되네요.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도와줍니다. 아침에 무심해서 영감 받아서 아미타바 48 대원 중, 오늘은 3월 1일, 3일째 날인데요. 독립운동하는 우리 유관순 열사하고 전부 다 서대 문형무소에 다녀왔던 게 감회가 새롭게, 그 많은 분들이 목숨을 바쳐서 뭘 하려고 했을까 했을 때 오직 함께 잘 사는 것을 바라지 않았는가. 그럼 지금도 똑같아요. 지금도 우리가 목숨 바쳐서 함께 잘 사는 길에 내 한몸 던질 수 있나?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아침이 되면 합니다.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덕분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덕분입니다.